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초스고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초수고에 나와서 영광이고요. 재밌고 즐겁게 복귀를 하다가 네, 그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.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지현 구단이고요. 얼마 전까지 계속 국가대표에서 훈련하다가 지금은 군 입대 문제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이렇게 맥심표 우승해서 초수고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그 군대는 언제쯤 지금 가실 예정이에요? 해군 바둑병이 있어서 해군 바둑병으로 거기 합격하게 되면 6월 8일 날 입대 예정입니다. 아, 이번에 맥심 커피배 우승하셨는데, 오늘 그 바둑을 이제 해설을 해주실 텐데, 그, 요즘 어떻게 우승하시고서 많이 좀 달라진 점을 느끼시나요? 글쎄요.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,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고, 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와가지고, 평소보단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맥심 커피배 그 최종국 이제 2국을 한번 제가 그 복귀를 해볼 텐데, 네. 그 상대 신민준 구단이랑 평소에 좀 많이 그래도 대국을 하셨었네. 저도 국가대표를 했었고, 민준이도 지금 국가대표고 해서,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도 많이 두고, 또 시합에서는 네판 정도 뒀던 것 같은데, 2승 2패로 호각이었고, 국가대표에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대였습니다. 그 4강전에서 이제 나연 구단한테 이제 좀 어렵게 이기셨는데 그 바둑 좀 어땠나요? 일단 좀 어려운 바둑이었고요. 중반에 좀 많이 수익기 싸우면서 많이 유리해졌는데, 좀 집중력도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역전을 당했고, 역전을 당하고도 좀 계속 어려운 수익기 싸움이 있었는데, 마지막엔 제가 진 바둑인데, 그때 당시에는 졌다고 생각 안 못했고, 그냥 만만치 않은 정도. 만만치 않은 수익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두고 있었는데, 좀 운이 좋게 상대가 실수를 해서. 실수를 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국도 이제 이어서 약간 연승을 이어가셨는데, 1국도 어려웠죠? 일국도 조금 비슷한 흐름 중반에서 승기를 잡았었는데, 조금 방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그래서 그 바둑이 끝나고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2국을 한번 저희가 복귀해 볼 텐데, 예, 이지영 구단이 이제 100을 잡으셨죠. 예. 그래서,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흑백 중에는 뭐가 좀 편하신가요? 두시기에. 사실 흑보석은 제가 좀 즐겨 쓰는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 보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, 백은 워낙 좀 상대에 맞춰서 좀 연구를 하는 편이고요.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누가 좋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LG배 같은 경우는 흑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로 뭐를 선택하세요? 흙으로 좀 많이 두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, 조금 제가 조금은 공격적인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스타일. 때문에, 흙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 이렇게 걸침에서 많이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? 사실 뭐이이 보석은 흙이 엄청 자주 나오는 보석인데요. 네.
사실 입보석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두면 거의 좀 쪽으로 많이 걸쳤었거든요. 아... 근데 뭔가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서,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비틀어서 저쪽 걸치는 걸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이 네. 받아뒀는데,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까요? 글쎄, 뭔가, 뭐 지금 338 수도 있고 좀 걸쳐서 좀 적극적으로 둘 수도 있는데, 뭔가 받는 것도 뭐 많이 나오는 프로 진행인데 저는 뭔가 약간 기세로 이렇게 받고 싶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되게 받으면 뭔가 흙이 좀 네. 작전을 펼칠 네. 그게 맞으니까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예. 그다음에 예, 또 걸쳐왔죠.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냥 걸치는 바둑이 많더라고요, 안 받고. 네, 그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양걸침에 대해서 조금 인공지능은 그렇게 예전엔 강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양걸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기세로 걸쳐가는 바둑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럼 알겠습니다. 여기서도 보통 양걸침이 일감이었는데 또 바로 걸쳐가는. 네, 사실 여기에서 보통은 걸쳐가는 건데 지금 제가 원하는 정석은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막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조금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쪽 막 있는거나 미는 게 이쪽 방면으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싸움이 되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축머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다른 정석을 둘 수 있구나. 이렇게 축으로 먹고 물론 백이 이렇게도 둘 수 있는데 제 스타일은 좀 흙이 제가 좀 두터운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조금 저한테는 불만족이더라고요. 아, 그래가지고 그렇군요. 그런 깊은 뜻이 네, 그래서 아. 조금 생각을 그래서 좀 어떻게 포석을 구성할지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걸쳐왔습니다. 일단 저쪽은 보류해두고 아 알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지금도 역시 뭐 어느 쪽을 받아도 무난하지만 조금 기세로 이렇게 손을 뺐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죠? 네. 여기는 흙이 안 두게 되면 나중에 밀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쪽을 그 지금 아무도 이 걸침에 대해서 여기만 한번 받고 계속 걸침을 안 받고 있는 네. 서로 좀 근데 요즘에 워낙 이런 게 대세이기도 하고 조금 서로 기세의 대결 아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걸쳐오죠. 네 그죠. 지금도 사실 처음에 1감은 제가 이쪽으로 붙여가는 거예요. 같이 이렇게 했어요. 지금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 때렸을 때 이쪽 모양을 백이 걸쳐져 있어서 먼저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, 별로 흙의 정석 선택이 좋지 않네요.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이거는 흙이 두터움을 좀 더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뭐, 그래서 또 반대쪽으로 붙였어요.
이렇게 이제 흙이 붙였을 때 거의 일단 100의 담수는 이걸로 예상을 하는 거네요, 보통. 왜냐면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뒀었는데. 뭐 빠질 수도 있고 요즘은 마늘보다 두고 뭐 삼삼도 팔 수 있지만 삼삼은 조금 요즘은 정석이 별로 안 좋다고 뭐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뭐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두는데 뭐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석이어서 그래서 약간 좀 더 복잡한 네. 진행이 되겠죠?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고 뭐 근데 빠지는 것도 그냥 한 판에 봐줘